몇 월 며칠이게요? 오늘 몇 월 며칠이죠? 바로 3월 29일입니다. 저는 조리원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짜자잔. 이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복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술 자국이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골드 버튼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JP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골드 버튼 신청하고 계십니까? 코드만 입력하면 바로. 코드만 입력하면 바로 된다고. 오. 우와. 골드 짜잔. 골드 버튼이 샘플이 여기 있어. 샘플이 거기 있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배야 꺼져라. 아직 배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나와 있어. 그냥 100만 구독자. 골드 버튼 신청. 4주차 이제 들어왔고요. 뭐 화장하거나 뭐 예쁜 옷을 입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도 약간 자궁이 덜 수축해가지고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산후조리 기간이라 깔끔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끗이 씻고 왔어요. 짜잔. 그래서 골드 버튼을 목욕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실버 버튼보다 진짜 큰 거는 확실하다. 실버 버튼은 지금 집에 없고 한 이 정도 2만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만하다. 지금부터 골드 버튼 개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 아기를 낳으면 손목, 목, 그 다음에 허리, 무릎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 이거 정말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프를 하나씩 떼면서 골드 버튼 개봉을 할 텐데요. 어 떨린다. 잘 뜯어야 돼. 아 잘 뜯어야 되죠. 와 드디어 마지막을 다 뜯었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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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버튼이다! 짜잔! 우와! 우와, 여기 들어있어.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ilestone! 일단 축하한대요. 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걸 축하한다. 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CEO한테 왔네요, 지금. One mission, one channel, and you more thing. 1,000,000 subscriber! 예! 이게 무슨 말이야? 100만 구독자라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왔고요. You did it! Wow. You did it! You know, you did it! 너는 해냈어. 짠짠! 와! 와, 크다! 골드버튼 엄청 큰데? 와! 와, 핀단다. 와, 너무 좋다. 완전 이거 거울 완전 장난 아닌데? 애니안 TV 100만 구독자 이렇게 골드버튼이 왔습니다. 와, 진짜 감동이다. 애니안 TV를 제가 시작한 지 1년 좀 안 돼서 실버버튼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8년이 지나서 이렇게 100만 구독자를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제가 한 50만에서 70만 고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임신을 딱 하고 우리 열매가 뱃속에 들어온 순간 와우, 지금은 100만, 105만이거든요? 쫙쫙 올라가지고 우리 100만 누이가 감사하게도 골드버튼을 따라 함께하게 되지 않았나. 출산과 함께 감동이야. 여러분 덕분이에요. 뚜시. 근데 우리 다은이가 잘 자게 새로운 거 준비했습니다. 짜잔! 옆잠 베개라고 허그곰에서 나온 건데 태열 방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눕혔더니 완전 꿀잠. 이렇게? 응. 어, 풀어 이렇게? 오. 이렇게 꾸며놔줄게요. 다리도 여기 놔주시고 다리 여기 한짝 올리시고. 아기가 어리니까 딱 하면은 되게 편해 보인다. 됐어? 나도 여기서 오, 진짜 시원해. 오, 진짜 시원하다. 태열 방지도 되고, 요거 약간 신박한템. 이거 우리 집에 전시해놓는 게 어떨까요? 그쵸. 가장 잘 보이는 곳. 네. 짜잔! 자,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트로피전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멋지게, 이게 품새에서 이제 받은 트로피전과 이런 거의 사이에 딱 우리 골드버튼이 딱 들어갔습니다. 축하 점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점등 애니안 TV 100만 구독자 감사 점등식.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